여러분들, 제가 늘 얘기하지만,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가 벌써 한달 이상 가고 있죠. 한달 이상 가고 있는데, 저는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. 그 자유한국당이 성공했다는 게 뭐냐면요. 내년 총선 구도가 한일전이었거든요. 내년 총선 구도가 한일전이었고, 사실 반일 이슈 프레임이었어요. 굉장히 중요한 심층 분석 하나 해드릴게요. 대한민국 언론들과 검찰과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들은요, 문재인 정부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아는 거예요. 내년 총선 구도가 한일전으로 갈 경우에는 분명히 불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반일 이슈가 사실 붕괴됐어요. 그렇죠? 반일 이슈가 붕괴됐어요. 지금 불매운동이라는 소리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렇죠? 우리가 이 불매운동이나 한일전, 아직도 우리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펼치고 있거든요. 반드시 조국 법무장관 지키고, 검찰개혁 이루고,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우리 개국본이 여러분들 나서서 정말 반일, 그리고 항일 집회 한번 또할 거예요.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. 역사를 잇는 사람들이 어떤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, 확신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. 우리가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나아가자 그래요. 말은 그럴듯합니다. 과거로 어떻게 있습니까? 역사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. 반드시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기억을 더듬어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. 자유한국당과 검찰,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집권을 했고, 대한민국의 100년을 지배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.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,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민부론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민부론이라는 게뭐 소득 5만 불, 뭐 이런 개소리라던데, 저 황교안이가 얼마 전에 그 스티븐 잡스 뭐 흉내를 내더라고요. 뭐 머리 깎고 나는 웬그 스티븐 짜가가 나왔나 했는데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난 이런 생각을 해요.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국민들은 이미 국민소득 10만 불 넘었습니다. 니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은 벌써 10만 불이 넘었는데 니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민주 세력을 니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고, 종북 빨갱이들이라고 치부하는 인간들이, 니들 벌써, 니들 지지층들은 10만 불 넘었어, 국민소득. 우리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니들 지지층 이미 10만 불 넘었는데, 5만 불로 깎겠다고 하면 니들 표 얻겠니? 예, 정신들 차리고, 응? 황교안이가 이런 얘기예요.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킨다. 어서 들은 건 있나 봐요.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어서 들은 적이 있나 봐요.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 하다가 대한민국 이꼬라지 났죠. 예. 우리는 황교안을 부를 때 반드시 탄핵 총리 황교안이라고 꼭 불러주세요. 예. 황교안이는 지금 정치할 때가 아니라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. 그 무슨 두꺼운 낯짝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했던 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독재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정치검찰, 공안검찰의 대표적인 황교안이가 삭발을 하라 그랬더니 이발을 하고 창피한 줄 알았죠.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었던 여러분들 유석춘이를 부를 때요. 요번에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이었다라는 발언을 한 유석춘이 연세대학교 교수 반드시 여러분들 연대 교수라고 부르지 마시고요. 자유한국당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불러주세요. 알겠죠? 예, 유석춘이를 부를 때는 연대 교수라고 부르지 마시고요. 자유한국당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꼭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력을 밝혀주세요. 자유한국당의 저 따위의 인간들이, 역사의식의 제로인 인간들이 혁신위원장을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는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 다를 것 없이 아베의 입을 빌려. 나는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지도부라고 하는 나국상, 아, 죄송합니다.
예, 여러분들, 저는 나경원 의원이라고 합니다. 예,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베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? 오죽하면 별명이 나베입니까? 어떻게 자유한국당 안에만 들어가면, 일본 놈들이 돼갖고 아베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아베와 똑같은 말을 합니까? 유석춘이는 여러분들 부를 때 어떻게 알아? 자유한국당 전 혁신위원장 유석춘이라고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저게 바로 인식이에요. 대한민국 전쟁 피해자, 식민지 지배의 피해의 국민들을 매춘으로 표현하는 그런 정당의 어떤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 안 그래요? 어떻게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에게 강제 징용을 끌려가고 일본에 의해서 정말 인권을 유린당한 우리 그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에게 매춘이라는 말을 쓰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맞습니까? 여러분들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들은요, 쟤네들은 자유한국당은 국내 정당이 아니에요. 늘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배지를 달고 있는 애들은요, 정말 조선총독부의 후세들이에요. 조선총독부는 물러갔지만 그 조선총독부의 정신을 갖고 이 땅에 지배했던 100년간의 토착 왜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죠.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문제도 절대 잊으면 안 된다. 그쵸? 우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슈가 결국은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지 잘 생각하면 바로 이 친일 종족주의자들. 이 친일 종족주의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지 않나. 그런 생각을 합니다, 여러분들.